오늘 본문에서 아비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을까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죠. 이런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간단치는 않겠죠. 홀가분하지는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요.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지팡이 하나로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능력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가 전쟁을 할 때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훈련되지 않는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실까요? 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불법으로 체류할 때였습니다. 약 20년 전에는 모두가 불법이었죠. 그때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불법 체류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합법으로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진 귀국 지원 정책이는 거죠. 2006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때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이 모두 자진 출국을 하면 불법 신고하고 내가 여기에서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다 조사를 하죠. 그래서 출국하는 현장에서 재입국 확인서를 주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1년만 있다가 다시 입국하면 H2 비자를 줘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얼른 다 중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상황을 보더라고요. 과연 저 말이 진짜일까? 과연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합법으로 정책을 해줄까? 합법 비자를 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그것이 시행이 됐는데 5월, 6월, 7월까지 기다리다가 8월 31일 마지막 날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가자!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부에서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H2 비자로 3년, 5년 해서 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돼서 그 이후로 모든 우리의 동포들이 대부분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방문 취업제 비자를 준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정부도 약속한 말은 어때요?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지키시겠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 아시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걸 봤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 거주민들은 크고 장대하다. 그곳의 성읍은 견고하다. 이런 상황을 12명의 정탐꾼이 다 눈으로 보고 왔어요. 자,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열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열 사람은 이제 우리 죽게 됐다라고 반응을 하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뭐죠? 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봤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었는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또 어때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때요? 조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 말라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이제 약간 착잡한 거죠. 작아지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걸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 확실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순탄했겠습니까? 평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제단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고 저는 오직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자리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손쉽게 되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막 평탄대로를 가는 것은 아니었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패배도 있었고 피도 흘리고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그것이 모이고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평탄한 대로만은 아닌 그 가시밭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있으라 한 자리에 있을 때,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긴 하죠.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 작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 신천지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라는 단체는 어때요? 성도인 걸 알립니까? 여기가 교회다 알립니까? 위장하고 속이고 그리고 남의 교회 가서 성도를 빼와서 지금 현재 30만이 넘는 그런 예, 큰 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성도 명단을 달래도 계속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인 걸 우리는 알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얼마나 사이비 단체인지,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는 단체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는 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세월호가 그 바다에 빠진 거. 근데 이 세월호는 이단 구원파의 소속이에요. 회사 소속이에요. 근데 그 세월호 선장이 이단 구원파 성도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배가 조금 침몰했을 때 이 선장은 사람들을 먼저 살렸어요. 먼저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전 천하에 드러나고 이제는 그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또 이단이 있죠.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고 이제 대법원에서 16년 감옥 구형을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뒤집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참 어찌 저런 이단을 이 정부에서 그만이 두고 저렇게 할까 참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많은 신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의 손수건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여기서 쭉 줄을 서서 그 손수건을 만지는 웃지 못할 그런 행태를 보았는데 거기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하루는 예배를 끝나니까 여기서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손 한번 잡아보자고 목사님 손 잡으면 복이 많다고 그래서 손을 잡으려고 예 그렇게 또 병이 낫는다고 손잡으면 예,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을 세뇌당해서 믿고 따르던 그 우매한 집단의 예, 교수가 다 이렇게
만천하에 그 행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은 시근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예, 그 모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수 있는 기술과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말하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군사 훈련 시켜주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야죠. 내가 칼 쓰는 거, 창 쓰는 거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칼 쓰는 거, 창 쓰는 거 가르쳐 주지 않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면 그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며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사훈련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요.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율법책을 내 마음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을 다시 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버둥해도 우리 생명 끝내는 분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데요.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은 아니신가? 이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런 의문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나왔는데 자 이들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라고 길을 비켜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 방해하는 세력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젊으니까 본인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팔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17장 14절 아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아말렉을 없이한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하신 이 말을 모세에게 말해서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 말을 기록한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서 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을 기록하게 했고 이 말을 누구에게 들려줬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12명 정탐꾼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들었기에 알고 있기에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또한 모든 그 광야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했을 때 다시 조금 이렇게 움츠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죠? 항상 그 귀에 듣고 알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를 묵상하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단에 끌려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도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갔어요. 이름 누구누구누구 말하면 알만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갔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그렇게 신천지가 이단이다, 신천지가 어떠하다, 신천지가 어떻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성도들 귀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이 신천지란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허망하고 악랄하고 선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이비 같은 종교단체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지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독감이 걸려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독감 이런 시기에 기침 콜록콜록 하면 딴 사람한테 얼마나 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상식이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걸릴 수 없다.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된다. 위장 잠입을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라는 거 숨기고. 상식이 아니죠. 사람의 선량한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어요. 선량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 신천지는 마음에 걸리지 않잖아요.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양심에 걸리지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라는 이 단어가 신, 어떤 신이에요? 새로운 신, 천, 하늘, 지,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그 어려움과 심판을 거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한 후에. 그런데 이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 집단이고 이만희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냐면은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아픔과 질병과 사망이 없다고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전염병이 돈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없다. 자신에서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녀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얼마나 거짓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이잖아요. 틀렸잖아요. 정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면 어떻게 질병이 있으면 사망이 있으면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들의 교리 중에 육체의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육체 그대로 영생한다. 그런데 벌써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우리 성경하고 다르지. 성경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는 말하는 교리가 얼마나 거짓말이고 지어낸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두고 이만희 교수가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짓이다. 마귀가 없다 해놓고 이제는 또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둘러 말을 바꾸잖아요. 또한 육체 영생한다는 신천지 교리만 달달 외우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달라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애걸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나왔다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이 어려운 교리를 지어낸 말을 배운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온대요. 아주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리만 외우면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자기네들한테 액을 복걸하고 자기네들은 육체의 영생을 할 것이니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허망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고난,
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뼈 빠지게 해야 되는 거 싫죠. 이 교리만 달달이 오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 팔자가 핀다고 하는 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것이 정말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라고 접근하지 않고 어디 공부하러 가자 상담해준다 그러고 뭐 가르쳐준다 하고 뭐 좋은 거 해준다 하고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네, 데리고 성경 공부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막 그런 거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냥 한중사랑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은 딴 곳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단 집단을 드러나게 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이성 있는 사람 신천지란 이름만 들어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오래되면은 침전물이 밑에 해가지고 좀 불순물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청소하는 목적으로 태풍이 바다 밑까지 이렇게 다시 막 완전 뒤집어가지고 전체 바다를 새롭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태풍이 쓰이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다져라. 인생의 기본을 찾아보라. 자고 우면 하지 마시고 딱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 동행하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눈이 뚫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세상 어차피 끝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면 천국 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지. 그러므로 예수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든지 그래서 어떤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로 우리는 온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이 어려운 때 뭘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진단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